이거 정도는 하시고 난 다음에 카피를 하시든지 악보를 보고 하시든지 다른 거 하셔야 돼요. 요 정도도 안돼 있는 상태는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카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악보를 보고 외운다든지 뭐 다른 기타 선생님이 가르쳐 준그 곡을 외운다든지 해도 하면 뭐 그때는 조금 하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알려주는 남자 오브리캠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보통 이제 우리가 학원에 왔을 때 대부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기타를 잘칠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나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기타를 쳐야지만이 효율적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연습을 해야지만이 실력이 늘고 시간 낭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제 기타는 통기타도 있고 일렉기타도 있고 클래식 기타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연주 위주로 하고 싶다 하면은 가급적이면 클래식 기타를 선택하셔갖고 이제 클래식 악보 위주로 보면서 이제 연주곡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반주 위주로 하고 가끔 연주를 한다면 통기타나 일렉기타 위주로 선택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식 기타는 이제 뭐 제가 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클래식은 또 다른 범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기타나 일렉기타를 위주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는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통기타는 포크 기타라고 해서 어쿠스틱 기타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EQ가 달려 있는 기타가 있는데 요거는 뒤에 잭을 이렇게 꽂으면 이 소리가 좀 크게 납니다. 그래서 공연을 한다든가 할때 사용할 수 있어요. 일렉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없는 거는 이제 순수 통 기타인데 그것도 그냥 연습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이통 기타하고 튜닝기는 항상 좀 필요하겠죠. 항상 튜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튜닝을 한 상태에서 이 피크를 좀 사용하는 것부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피크 잡는 법은 여러분들이 뭐 어디든지 알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런 얘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튜닝을 기타를 딱 잡은 상태에서 튜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해야 되는 것부터 좀 안내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손을 좀 기타를 치기 전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손을 자꾸 펴주세요. 나이 50이 넘어가면 이게 요쪽에 있는 근육이 되게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펴주시면서 좀 먼저 10분 정도의 연습 타이밍을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일단은 왼손을 하기 전에 오른손 피킹부터 이렇게 1번 줄 치고 2번 줄 치고 3번 줄 치고 이렇게 해서 그각 줄을 치는 어떤 길이감, 공간감을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홀 가운데서 일단 이 연습을 한 5분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1번 줄에서 해도 되고 6번 줄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밑에서부터 1번 줄이죠. 그래서 자기가 편한 위치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손을 일자로 펴는 연습을 해주셔요. 만약 이게 다운업이 좀 힘들면 다운으로 일단 좀 연습하시다가 업으로 연습하시다가 좀 편해지시면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반복하시다 보면 손가락이 생각 외로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1번 줄 되면 2번 줄도 해보시고요. 3번 줄도, 4번 줄도 해보시고. 이게 기본 루틴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면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칸이 적응이 되면 가급적이면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걸 크로매팅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한 칸 띄우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최대한 소리가 고르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손이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계속 여러분들이 연습하지 않으면 손이 굳어가거든요. 그래서 손이 굳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줄의 어떤 그 길이감, 공간감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 연습을 합니다. 자, 이 연습을 어느 정도 한 5분 정도 기본 루틴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스트럼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스트럼 연습이 안 되면 이렇게 깔끔한 소리가 안 나요. 이런 소리가 안 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부분만 치면서 이제 화려한 소리가 절대 안 나거든요. 나눠서 치는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끓는 연습을 하는데 되고, 전체적으로 빗자루처럼 쓰다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드르륵 하다가 드르륵 하다가 한 방에 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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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드르륵, 드르륵, 늑, 늑. 그래서 득득득득득득득득득 할 때 줄이 모두 고르게 일단은 먼저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음하고 고음하고 따로 이제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끓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소리가 깔끔하게 나거든요. 이 스트럼 소리, 이 스트럼 연습을 이렇게 뮤트한 상태에서 다운음을 깔끔하게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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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시되, 가급적이면 한 발에 네 번을 연습하는 거죠. 득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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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딱딱 요 연습을 하시고 16비트로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단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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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요 편은 제 책자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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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단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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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리듬 있죠. 16비트의 리듬이 이제 쪼개지는 리듬이 있거든요. 그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따 리듬은 그리고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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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기본적인 어떤 그 리듬 있잖아요. 그 단다다라든지 그런 리듬을 눈으로 모시고 그걸 한박으로 계속 표현하셔야지 여러분들의 리듬 감각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요게 사실은 기본 루틴이거든요. 요게 기본기면서도 루틴이에요. 이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리듬을 응용하더라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코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개방 통기타 치시는 분은 이제 개방형 코드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 코드, D 코드, E 코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G 코드, C 코드, D 코드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메이저 코드부터 조금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코드를 바꿔가면서 빨리 체인지 되도록 처음에는 계속 많은 코드를 하기보다는 A에서 D 코드를 체인지 하는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게 되면 이제 E에서 A로 체인지 연습. E에서 왜냐면 틈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체인지 연습. 그 다음에 G에서 C로 빠르게 전환하는 거죠. 숨 주지 말고 이거를 이제 드럼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메트로놈을 뚫어놓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통기타 코드를 익힌 다음에는 이제 하이 코드를 익히는 거죠. 먼저 F 코드를 이제 외우시는 거죠. F 코드를 외운 다음에 이제 이 두 칸 옮기면 G 코드가 되죠. 그렇죠. A 코드 두 칸 옮기면 B 코드. 이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C 코드.
그럼 이제 F 코드에서 계속 옮겨가면 코드가 바뀐다고 했죠. 이 F 코드에서 요 손을 떼요. 그럼 F 마이너가 됩니다. F 마이너 얘도 연습하는 거 힘을 키우는 거죠. G 마이너, A 마이너, B 마이너, C 마이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되면은 이제 아까 이 F 코드라고 했죠. 이 새끼손가락을 떼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F7이 돼요. 아까는 F고 F7. G7. A7. B7. 이러면 여기가 상당히 아파올 거예요. 그래도 계속 꾸준히 연습해 주세요. 그럼 정리하면 F에서 요걸 떼면 F마이너하고 요걸 떼면 F7이 된다고 했죠. 그렇게 연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이너 코드 이제 여기 이제 C 코드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잡거든요. 저는 이거 비춥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칸이 좁아져 갖고 나중에 이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C 코드를 이렇게 한번 연습하시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F 코드보다 사실은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각도가 꺾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상태에서 C, D, E, F, G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면 C 마이너가 되거든요. 그래서 C 연습하시고 C 마이너를 연습해주세요. 이게 5번 줄 루트의 그 코드 진행이거든요. C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 F 마이너, G 마이너. C 마이너에서 새끼손가락 하나 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C 마이너. 나중에 이렇게 컷. C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 F 마이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벌써 아구의 힘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다 되면은 이제 두 가지 갈래로 가거든요. 코드의 심화 과정, 즉 이제 메이저 세븐스 코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븐스 코드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스케일로 넘어가면 이제 중급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 처음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 요 개방현을 처음엔 익히겠죠. 이 개방현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 개방현을 익히세요. 클래식을 하시는 분이든 뭐 통기타를 하시는 분이든 개방현을 좀 익혀야 되거든요. 개방현을 익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쪽에 와서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걸 써먹든지 안 써먹든지 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손가락 푼다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루에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손이 굳지 않거든요. 이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펜타토닉을 반드시 연습해주세요. 펜타토닉을 연습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굳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추후에 애드립을 할 수 있는 기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 펜타토닉 스케일, 개방현 스케일 정도 이렇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세븐스 코드를 외우는 거예요. D 메이저 세븐, E 메이저 세븐, F 메이저, G 메이저 세븐 이게 5번 줄 루트죠. 그러면 6번 줄 루트에서 C 메이저 세븐, G 메이저, A 메이저 세븐, B 메이저, C 메이저, D 메이저 세븐 해서 메이저 세븐을 5번 줄, 6번 줄 루트로 기준으로 하시고 일단은 5번 줄, 6번 줄만 하세요. 그리고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A 이제 A 마이너 세븐 이렇게 되거든요. A 마이너 세븐 그리고 이쪽에서 좀 높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7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상관없어요. 다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코드에서 이렇게 잡는 게 A-7인데 그래서 5번 줄 루트에 -7, 6번 줄 루트에 -7까지는 최소한 익혀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정도는 하시고 난 다음에 카피를 하시든지
악보를 보고 하시든지 다른 거 하셔야 돼요. 요 정도도 안 돼 있는 상태는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카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악보를 보고 외운다든지 뭐 다른 기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그 곡을 외운다든지 해도 하면 뭐 그때는 조금 하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연습하시면서 그 기본기가 몸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곡을 꼭 하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타가 없으신 분은 제가 기타 구매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요거 VOMME라고 해서 마호가니 바디인데 착한 가격으로 이제 지금 공동 구매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연습 방법이라든지 뭐 펜타토닉이라든지 메이저 스케일이라든지 코드 그리고 리듬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혼자 보기 위해서 원래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자료가 너무 많이 흩어져 있고 어디 어디 있더라 모르니까 제가 그냥 좀 짜증도 나고 해서 그냥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스스로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레슨 자료가 되고 또 요걸로 레슨 하다 보니까 뭔가 체계가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 책 요청해 주시면 연락 주시면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책은 이제 무료는 아닙니다. 책값은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1페이지부터 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그 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유튜브에서 그 채널 가입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월 5,900원 밖에 안 되니까 그 영상은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실 분들은 유료 가입하시고 책이 필요하신 분은 문자 주시면 또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